안녕하세요. 상의무입니다. 강원도 지방에서 많이 드시는 100% 옥수수 가루로 만든 얼챙이 국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얼챙이 국수를 만들려면 감자 가루 내는 영상을 보시면은 감자를 삭혀서 전분을 꺼내서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옥수수도요. 갈아서 전분을 분리시켜서 전분으로 옥수수 묵을 쓰면 됩니다. 그 묵을요. 굳히기 전에 찬물에 채로 걸러내면 뚝뚝 떨어지면서 얼챙이 국수가 되거든요. 가정에서는 지금 겨울이고 그 옥수수 센 것도 구하기도 힘들지만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 옥수수 가루를 한번 얼챙이 국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 옥수수를 말려서 그냥 100%로 갈아놓은 옥수수 가루입니다. 옥수수 전분이 아니고요. 이걸로 묵을 쓰는데요. 100% 그 전분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질감이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얼챙이 국수가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샀고요. 가루로 옥수수 분말을 샀습니다. 200g 사면은 2인분 정도 나옵니다. 이게 종이컵으로요. 한 컵을 가루를 넣고요. 이렇게 하면 한 그릇 나오거든요. 큰 그릇으로. 메밀가루도 그냥 하면은 메밀 묵이 잘 안 되듯이. 자, 여기다가 이것만 그냥 하면은 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옥수수 전분 있으시면 넣으시면 되는데요. 오늘 이제 옥수수 전분 아니라도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감자 전분을요, 이렇게 듬뿍 한 스푼 넣겠습니다. 감자 전분입니다. 자, 이거를 좀 불려주셔야 되거든요. 찬물을 보시면 한 20분 정도 불리시고요. 저는 여기 조금 약간 따뜻한 목욕물 정도의 따뜻함입니다. 종이컵 4컵입니다. 가루와 물을요 1:4로 넣으시면 되고요. 전분은 그냥 한 스푼 그냥 넣는 걸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넣고요. 놔둡니다. 그러면 한 10분만 놔둘게요. 그럼 불려지거든요. 자, 이걸 불려지는 동안에요. 멸치와 다시마 육수를 조금 낼게요. 원래는 이걸 그냥 건져서 양념만 넣어서 비벼서 먹습니다. 육수는 굳이 안 넣고도요. 근데 육수를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육수물이 조금 줄었다 싶으면 물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한 번 더 끓으면 건져낼게요. 한 10분쯤 지났으니까 이제 옥수수 가루가 다 불었거든요. 건져주겠습니다. 자, 육수는 제가 지금 한 10분 팔팔 끓였고요. 육수는 준비 다 됐습니다. 그리고 불려두었던 것. 얼챙이 국수는 뜨겁게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멸치 육수는 그냥 식혀주시면 돼요. 자, 여기 옥수수 가루 불린 거를요. 저어주면서 끓여주겠습니다. 불은 지금 좀 세게 해놓겠습니다. 계속 저어줄게요. 밑에 눌지 않도록 끓으면서 금방 걸쭉해지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주 저어줍니다. 이게 100% 전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조금 빡빡하게 끓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주 속까지 골고루 잘 익혀줘야 됩니다. 잘 안 익으면 안 되거든요. 자, 불은 이제 제일 약하게 놔뒀습니다. 자, 불은 아주 약하게 한 다음에 좀 계속 좀 저어주겠습니다. 3분 정도 저어준다네요. 덮어주겠습니다. 불은 보일듯 말듯 아주 약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덮어서 뜸을 좀 주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뜸을 들이겠습니다. 양에 따라 틀려요. 많이 끓으실 때는 조금 더 두시기도 하지만 전 양이 작으니까 이렇게 한 2분만 뜸 들이겠습니다. 중간에요. 한번 저어주세요. 그냥 밑에 이렇게 누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찰옥수수로 하시면 안 돼요. 찰옥수수는 질척거려서 안 되고요. 매옥수수 있죠. 그냥 왜 노란 옥수수 그걸 하셔야 됩니다. 다시 덮어놓고요. 잠시 1분만 더 놔뒀다가 이제 불을 끄면 됩니다. 이제 뜸이 닫은 것 같아요. 총 이렇게 뜸은요 한 2-3분만 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양이 많을 때는 더 오래 드신다는 것. 불을 껐습니다. 저게 뜸이 들 동안은요 국수 양념장 만드시면 됩니다. 이만큼 하겠습니다. 또 청양고추 조금만 넣을게요. 겨울 청양고추는 많이 맵지 않으니까 이 정도 넣어도 약간 매콤하게 만들어 먹겠습니다. 고춧가루 이렇게 한 스푼 넣겠습니다. 마늘 이 정도, 약간 마늘 약간 넣고요. 저건 국간장이거든요. 자, 국간장 한 3스푼 넣고 멸치 액젓입니다. 2스푼 넣습니다. 통깨 한 반스푼 정도만 넣고요. 참기름 한 반스푼 넣습니다. 몇 번 드실 양만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국수나 수제비나 이런 얼챙이 국수 같은 거를 들깨 소스를 만들어서 좀 담백하고 드시고 싶을 때 만들 수 있는 들깨 소스입니다. 들깨 가루 밥 스푼으로 크게 두 스푼이고요. 청양고추 넣으시고 싶으면 여기다 조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안 맵게 하기 위해서 했고요. 여기에 멸치 액젓이거든요. 자, 액젓 두 스푼이랑 물 두 스푼이랑 마늘 약간만 이렇게 뒀다가요, 이게 짜지 않기 때문에 냉장고 오래 보관은 안 되고 한 일주일 보관은 됩니다. 담백한 소스로 만들어 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들깨 소스와 원하시는 대로 얼챙이 국수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불을 끈 다음에 한 5분 정도 뚜껑을 덮어서 양념 준비하는 동안 놔뒀는데요, 찬물입니다. 그냥 수돗물이에요. 여기다 이제 내려주시는데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 데서 내리면 금방 그렇거든요. 구멍이 좀 굵은데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거를 거기서 샀습니다. 거기서 샀거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얼챙이 국수 내리기 딱 좋겠다 싶어서 샀고요. 해보니까 희한하게 딱 맞더라고요. 구멍이 널찍하면 좋아요. 옛날에는요, 플라스틱 바가지 있죠, 그런 거 거기다가 구멍을 굵직굵직하게 뚫어서 이렇게 내리셨거든요, 시골에서는.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얼챙이 국수가 나오더라고요, 모양이. 이게 플라스틱이 뜨거운 거를 넣으면 좀 찝찝하긴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얼챙이 국수를 내릴 수 있는 틀이 없기 때문에요. 이걸로 해보면 또 아쉬운 대로 맛은 볼 수 있습니다. 얼챙이 국수가 아주 뭐 국수처럼 쫀득쫀득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수저로 뚝뚝 떠넣으면 목에서 있죠, 술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술술 넘어가면서 이게 100% 전분이면 조금 더 쫀득거리겠지만 이렇게 해도 얼챙이 국수가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나왔죠? 얼챙이 모양의 얼챙이 국수 다 됐습니다. 여름에 이렇게 많이 해 드시거든요, 옥수수 많이 나올 때. 여기다 그냥 육수 없이요, 옛날에는 그냥 양념장 있죠, 양념장에다 그냥 김치, 여름에 나오는 뭐 열무김치나 뭐 아무 김치 있으면 얹어서요, 조금 더 고급지게 하면 또 김가루 이렇게 여기다 그냥 바로 이제 양념 넣어서 그냥 먹었습니다. 멸치 육수를 넣어보니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육수를 이렇게 넣고요. 이건 신김치입니다. 신김치. 자, 이렇게 가위로요 올려주겠습니다. 김가루, 깨를 좀 뿌리고요. 원하시는 대로 소스 올려서 드시면 돼요. 얼챙이 국수입니다.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얼챙이 국수는 또 안 드셔보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한번 먹어보는데요. 이거 식어서 이렇게 차갑게 드셔도 되는데 우선 들깨 소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담백한 맛 좋아하시는 분, 또 안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 드시기 좋거든요. 얼챙이 국수는 좀 후루룩 후루룩 이렇게 먹는 겁니다. 국수가 그냥 들깨 소스를 넣으면 담백하고요, 들깨 소스 넣으면 담백하고 고소하고요, 양념을 넣어서 먹으면 빨간 양념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걸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냥 후루룩 넘어가요. 씹을 게 없네요. 도토리 묵 만들기 영상을 보면요, 제가 도토리 앙금을 안 쳐서 이렇게 종이컵 하나 분량으로 봉지에 싸서 냉동실에 얼려놨던 거거든요. 이거 지금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여기다가요, 물을, 요거 종이컵, 앙금 종이컵 한 컵에요. 이거는 물 종이컵 네 컵. 이걸 넣고 이제 녹여서요, 도토리 묵을 끓여서 도토리 얼챙이 국수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혹시 옥수수 가루가 없으신 분들은 혹시 메밀가루나 도토리 가루 있으시면요, 이렇게 묵을 써서 얼챙이 국수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처음엔요, 금방 이렇게 뻑뻑해 옵니다. 이게 금방 있거든요. 제가 지금 불을 세게 했고요, 조금 있다가 낮출 겁니다. 자, 이렇게 한 5분 정도 더 끓여준 다음에요, 뚜껑을 덮어놓고요, 불을 완전히 낮춘 다음에 뜸을 조금 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1분 정도 있다가 이렇게 불을 끄겠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좀 놔둘게요. 그리고 한 2-3분 후에, 자, 이렇게 바구니에 이렇게 얼챙이 모양의 도토리 묵이 났죠. 얼챙이 국수를 만들 때는요, 우리가 보통 하는 묵의 농도보다는 조금 되직하게 끓이셔야지 모양도 흐트러지지 않고요, 도토리 묵으로 만든 얼챙이 국수입니다.